초학 2학년 동화 윤정미 7과 교과서 Life in Space라고 나와있네, 그지? 자, Lara lived on a little world. Lada는 뭐라고? Little world, 작은 세상에서 살았다는 거지. Far out in space. 뭐라고?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저 멀리 우주에서 작은 세상에 살았다는 거지. She lived there. 그녀는 뭐라고? 그곳에서 그녀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Johnny하고 살았다는 거야. Lada's father and other people worked on spaceship. 라다의 아빠와 다른 사람들은 우주선에서 일을 했대. Only Lada and Johnny. 오직 라다하고 조니만 were children. 애기들이었대. 아이들이었대. 그리고 they were born in space. 그들은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과거 수동. 자, 뭐 이거? One day, 어느 날, Dad told Lada and Johnny,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자, 아빠가 뭐라고? 라다하고 조니에게 말했대. 뭐라고 말했다고? 이게 V사다, 그지? V사.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야. 대괄호가. 이렇게 말했대. 우린 돌아갈 거라고. 지구로 내일 돌아갈 거라고. Lada and Johnny looked at Dad. 라다하고 조니는 아빠를 바라봤다는 거지. In surprise. 놀라서. 그리고 뭐라고? Floated toward him. 둥둥 떠서 먼데 아빠한테로 갔다는 거지. 우주니까 그런가 봐. And 병렬은 Floated하고 뭐라고? Looked at. 두 개가 병렬이지. Rather asked Dad. 라다가 아빠한테 물었대. What's it like? What like는 무엇과 같냐? 무엇과 같냐? Like가 전치사거든. 얘는 전사니까 필요 없고, on earth는 전사구니까 부사니까 지우고. Like가 전사니까 전치사에 뭐가 필요하다고? 전사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What은 의문 대명사라서 쓸수 있어. 그러니까 what's it like는 무엇과 지구가 무엇과 같아요? 어때요? 그런 말이야. 자, 그런데 어떻다란 말이 필요해서 how를 쓰면 틀린다고. 왜안 된다고? Like는 전사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자리에 의문 부사 how는 안 돼. 의문 대명사 what은 돼.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거기는 모든 게 다르단다. 예를 들어서 the sky is blue. 하늘은 푸른색이고. 아빠가 대답했대. I've never seen blue sky.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 경험이다, 그지? 난 결코 블루 스카이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하늘은 항상 빈도부사 100%다, 그지? 항상 검정색이잖아요. 까맣잖아요. 여기에서는. 그지?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자, don't have to는 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나 don't need to를 써도 관계없지, 그지? 자, 크고 무거운 우주 슈트를 뭔데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지? 우주 슈트를, 우주생, 우주복 같은 거, 이런 거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Because 왜냐하면 there's air everywhere. 자, 모든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에어 셀수 없으니까 다행인 줄도 알고 있지. It's also hard to jump there. 자, 가져진 주어지. 길어서 넘어갔다. 또한 hard, 힘들다는 거지. 뭐 하는 게? 점프하는 게 거기서. 왜냐하면 earth pulls you down. 지구가 널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 말하겠지, 그지? What else? 다른 건요? 라고 물었다, 그지? There are hills. 언덕이 있단다. They ar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가 뭐로 덮여있단 말이지? Soft green grass, 그지? 부드럽고 녹색의 풀로 덮여 있다는 거지. You can roll down, 굴러 내려올 수 있어. 언덕을 굴러서 내려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네. 아빠는 지구에 살았고, 얘들은 지금 지구가 처음이니까 몰라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Dad, have you ever rolled down a hill? 현재 완료 경험이지, 그지? 아빠는 언덕을 굴러서 내려온 적 있어요, 그지? Yes, it's really amazing. 정말로 amazing, 놀랍단다. 분사 형용사지. 분사 보호다, 그지? 분사 보호 이형식이니까 그게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amazing 썼다, 그지? amazed 안 쓰게 조심해야 돼. 자, answer that. 아빠가 대답했어. Johnny was thirsty. Johnny는 목이 말랐댔어요. 그래서 he opened a milk container. 그지? 우유 컨테이너를 뭔데? 우유 용기를 뭔데? 통을 열었다는 거지. 그리고 shook it, 흔들었다는 거야. and 병렬은 shook 하나고 opened가 병렬이지? 그지? 주어 하나에 동사구 두 개. The milk floated in the air. 우유는 둥둥 떴다는 거지. 공기 중에. 그지? 자, 그리고 뭔데? formed ball. ball을 형성, 구, 뭔데? 공, 공. 방울을 형성했다는 거지. and 병렬은 formed하고 floated가 병렬이겠지. Johnny swallowed the ball. Johnny는 뭐 했다고? 그 뭔데? 방울을 꿀꺽 삼켰다는 거지. 특이하네, 그지? Johnny, if you drink milk that way on earth. 조건부사절. 조건부사절이지. 아빠가 하는 말이야. 야, 너
우유를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 뭔데 방금 말한 거야. 흔들어서 방울방울 날려가지고 그걸 먹는 거야. 지구에서 그런 방식으로 먹으면 you'll get wet. 넌 옷이 다 젖을 거야. 개 피피도 뭐라고? 수동태인 거 알고 있지? 비 피피만 수동태가 아니다. 개 피피도 수동태지. 차이점은 개 피피는 동작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I've been married. I've been married for 10 years 라고 하면 나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이건 뭔데? 수동태잖아, BPP. 현재완료 수동이긴 한데 BPP는 우리가 BPP가 수동태로만 알고 있지만 이형식 동사 다음에 BP가 나와도 수동이거든. BPP는 상태에 초점이 가 있는 거야. 지금 결혼한 지 10년 됐단 말이잖아. 이건 동작 아니지. 근데 개BP는 동작에 초점이 가 있는 수동태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유 마시면 다 젖을 거, 옷이 다 젖을걸? 그런 말이지, 그지? 자, 여기다가 will drink 쓰면 안 된다.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 알지? Later that night, 그날 밤 늦게 Rod하고 Johnny는 talked a long time, 오랜 시간 얘기했다는 거야. 지구에 관해서. It was exciting, 정말 흥분된다는 거지. 가조신조어다, 그지? Think about, 생각하는 게 모든 새로운 것들이야. 그들이 보고, 그들이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정말 흥분감을 준다는 거지. 여기도 지금 보니까 C 동사하고 do 동사에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분사가 위치 않으면 될 정도가 빠져 있는 거야. 얼마나 흥분되겠어. 내일 간다는데. There was one new thing. 자, 하나의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야. Rod하고 Johnny가 really wanted to do.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 없으니까 여기 목적격 관계분사가 위치 않으면 될 정도가 빠져 있겠지? They thought about it.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했대. All night, 밤새. 그리고 didn't tell mom and dad about it. 아빠하고 엄마한테, 엄마하고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것에 관해서. It was their secret. 그것은 그들의 비밀이었대. 궁금한데 비밀이 뭘까? The next day, 다음날, Rada's family got on a spaceship. 라다의 가족은 뭐였다고? Got on. 우주선을 탔다는 거지. It's going to be a long trip. 긴 여정이 될 거야. Be going to. 뭐말 예정이다. 엄마가 말했대. That's alright. 괜찮아요. I'm so excited. 너무 흥분돼요. The spaceship finally landed. 드디어 여정이 끝마치고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했다. 그지? Land는 착륙하단 말이지. That is difficult to walk on Earth. 가조신조어지. 자, 어려워요. 지구에서 걷는 건. I know. 알어. Earth is pulling you down. 지구가 너를 지금 잡아당겨 있는 중이잖니. 중력 말하는 거지. Gravity. 그지? 자, Rather and Johnny couldn't afloat anymore. Rather와 Johnny는 더 이상 뭔데? 이렇게 떠다닐 수가 없다는 거야. That was the first new thing. 그건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대. 얘들이 우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첫 번째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지. What's that sound? 그거 어떻게 들리는데? What's that sound? 그지? 아, 여기야. 잠깐만. 배터리 없나? What's that sound? 아, 저 소리는 뭐냐? 그런 말이지. 저 소리는 뭐냐? A bird sing. 새가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엄마가 말했지. I've never heard. 현재 완료 경험이다. 난 결코 새가, 이게 VO 지각이거든. VO 지각. 그럼 이게 목적어고, 목적어 보호야. 동사 보호잖아. 새가 노래 부르는 거 능동일 때 지각 동사만 쓸수 있는 게 동사 원형. 아니면 현재 분사밖에 없어. 알지? 그러니까 sing 써야 돼. 아니면 singing 써야 돼. 딴거 쓰면 안 돼. 난 결코 새가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And I've never felt the wind. 난 바람을 느껴본 적도 없어요. 현재 완료 경험이지. 자, these were all new things. 이것들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에요. Rada and Johnny ran up the nearest hill. Rada와 Johnny는 자, 가까운 가장 가까이 있는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대. At the top. 꼭대기에서 they looked at each other. 서로서로를 바라봤지. 그리고 병렬은 left하고 루켓이 병렬이지. 웃었다는 거야. They lay down on the soft green land. 이때 lay는 뭘까? lie, lay, lane 할 때, 그지? lay다. 타동사는 lay, laid, laid잖아, 그지? 그들이 누굴 눕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누운 거야. 그래서 자동사 lie의 과거 lay를 쓴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뭐나 아니라고 lay, laid, laid는 아니지. 얘는 타동사야. V3 타동사고 얘는 V1 자동사야. lie는 눕다. 뭐뭐가 놓여있다 그런 말이고 lay는 누구누구를 눕히다. 뭐뭐를 어디 두다 그런 말이지. 그들은 누웠다는 거야. soft green grass 위에. 그리고 end 병렬 뭐라고?
roll down 하고 지금 뭐라고 병렬이? laid 하고 병렬이 지금 굴렀다는 거지. 언덕을 굴러내려왔다는 거야. That was their secret. 그게 뭔데? 그들의 비결, 비밀이었다는 거지. This is the best new thing of all. 이게 최고의 것들이야. 모든 것 중에서 이게 최고야. 그런 말이지. 언덕에서 굴러내려오는 거. Shout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다 둘이. And they ran up to the top of the hill again. 그들은 뭔데? 달려 올라갔지. 언덕 꼭대기로 again 다시 또탈 모양인가 봐.